나도 지효 아버님이 장풍쌤인데 몰랐어. 아빠가 라일리 엄마한테 제발 엉망진창이 나가게 해달라고. 장풍 선생님 지금 세팅 너무 좋았어. 어머, 어머 선생님 이거 좀 준비해 놓으신 것 봐. 아유, 어머. 네, 자 교환이라 오늘 공부할 내용과. 아니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우리 안 하시면 어쩔 뻔했냐. 공방 찐찐들을 보신 거예요? 네, 봤죠. 저도 많이 이제. 제가 아까 유튜브에서 봤던 라이딩이 집에 있는 거예요. 오, 네네네. 우리 지효한테 그랬죠? 네.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이제 공방 찐찐들을 보니까 점점점 범위가 작아지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회사도 왔고. 네네. 내가 서도 왔고. 네. 그리고 제일 친한 범위가 또, 작아졌다라는 그 의미가 곧 출연하게 되겠다. 느낌이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결정타. 이다지 선생님이 제일 친하거든요. 어, 이다지 나온 거예요. 왔고 다니지. 거의 다 왔고요. 아니 저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혼자 뭘 왔다 그러고. 네. 왜 그러세요? 이제 점점점 이제 사회도 나왔고 수학도 나왔고 이제 과학 차례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좀 오구나 했는데 전혀 입질이 없더라고요. 지효야, 나 이런 말 많이 하죠. 얘기 좀 해줍니다. 아빠가 잔불이다. 브라우스도 입고. 아니, 아 이거 오늘 똑같이. 아, 네. 네, 우리 집에서 이렇게 또 강의를 시작하게 되네요. 아빠가 아니라 오늘은 선생님으로서, 라일이 어머님이 아니라 학생으로서. 예, 예. 네, 제가 지금 현재 이걸 뭐 제 자랑이라고 제가 말하기도 좀 뭐하겠지만 제가 이제 대한민국 어떤 유일한 강사예요. 중1부터 고3 그리고 N수생까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1부터 고3까지 학생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학년 몇 학년일 것 같으세요? 고3. 중1이에요. 저학년으로 갈수록 훨씬 더 힘들어요. 고3 애들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은 목적이 없어요. 왜 공부해야 되죠? 저는 꿈이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을 다 심어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제일 어려워요. 오늘 제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포커스에 맞춰서 그 정도 난이도로 과학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왜 과학을 사람들이 어려워할까? 과학이 어려운 이유 첫 번째,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 보면은 뭐 세종대왕. 네. 살았잖아요. 네네네. 거북선 있었잖아요. 있었지.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그림을 봤잖아요. 근데 과학은 보이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땅을 걸어다녀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죠? 걸어다닐 때? 중력. 중력 좋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중력. 중력 우리가 느끼면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그냥 그걸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공간이 어디 있을까요? 우주. 우주, 그렇지, 우주. 우주에 가면 무중력이라고 하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둥둥 떠다녀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던져서 이렇게 먹어요. 어? 뭔지 알지? 물도 끓여서 이렇게 먹어요. 중력, 무중력. 어? 진짜로. 머리 감을 때도 이렇게 막 뿌려가지고 막. 중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또 산소, 질소, 뭐 H2O 분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산소가 있었고 여기에 H가 있어요. 어, 그거 너무 싫어. 아, 이거 안 보이잖아. 보이지 않으니까 어렵죠. 그래서 과학을 싫어하고. 두 번째,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 나오면 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저의 몸질량은 60입니다. 뭐가 어색해서? 몸 무게는 알아도? 그렇지! 몸 무게라고 하잖아, 몸 무게. 네, 네. 이게 왜 틀리냐면 무게라는 것과 질량이라는 것이 달라요. 아... 무게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써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써요. 오... 뭐 그람이라던가 또는 킬로그램 F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 무게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지우야 몸 무게가 몇이야? 그러면 저는 60뉴턴이요 안 하지. 그렇지, 킬로그램이죠. 그렇지! 그럼 몸 질량이 맞지. 왜 몸 무게라고 해요? 그럼 왜 그래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 짜증나네. 원래는 얘들이 이렇게 써야 되는 60kg F 이렇게 써야 돼요. 어... 원래는 F가 중력이에요? 그렇죠. 중력 가속도라는 겁니다.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 9.8m/s 건데 이런 거 하면 또 애들이 굉장히 또 소름끼쳐해요. 중력의 무게를 넣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만약에 내가 60kg이다 그러면 여기다 9.8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588. 단위는? 뉴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
질량이라고 하는 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질량이 60kg이면 달에서도 질량이 몇 kg일까요? 60. 그렇지! 달에서도 60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하자. 이거 10. 여긴 600N이 돼요. 근데 달은 중력이 좀 작아요. 왜? 크기가 작으니까. 그러면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이에요. 달에서 질량이 60인데 무게를 측정했다. 그럼 6분의 1이니까 달에서의 무게는 몇 뉴턴일까요? 100N. 잘한다. 100N 그치. 자, 무게가 달라지죠. 하지만 질량은 똑같아요. 완전히 알겠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네. 그 뉴턴으로 했을 때 그렇죠. F를 곱하기 해야 그렇죠. 된다는 거. 무게는 바로 중력이에요, 중력. 질량에다가 9.8을 곱해라. 이게 무게예요. 그게 진짜 무게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고 막 다이어트 한다고 하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달로 가라. 금세 살 빠지겠네. 아, 6분의 1 확 줄죠. 신생아네. 그래서 이제 몸무게와 질량의 차이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질량은 킬로그램입니다. 얘는 물질의 고유한 양이죠. 그러니까 무게라고 표현 안 하네요. 그렇죠. 양이라고 예. 표현하죠. 무게는 그 질량에 대한 중력 값을 우리가 바로 무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고요. 중력 가속도엔 9.8을 곱해줘야 그게 진짜 무게인 무게죠. 거죠. 그러면 네. 무게는 원래 단위는 뉴턴? 뉴턴 그리고 킬로그램에다가 점 F, 킬로그램에 9.8을 곱하세요 곱해라. 라는 것이죠. 아, 네. 그렇게 네. 하는 게 뉴턴이에요? 이것이 바로 뉴턴입니다. 1kg F는 몇 뉴턴일까요? 9.8 뉴턴. 9.8 뉴턴 정답! 아까 전 F가 뭐였었죠? 9.8. 9.8이었죠. 원래 60kg은 588N이에요. 사실 이게 중학교 1학년 거예요. 굉장히 단골 손님. 얘들아, 니네 이해됐니? 네. 오! 또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할까요? 6분의 1월 이에 기억해서 자 지금부터 시작. 자, 두 문제 풀면서 계속 아우 아우 하고. 어, 나 풀었어. 선배님 누가 맞죠? 1번 답 뭐죠? 자, 1번 답 뭐죠? 저요? 네. 300. 300. 뉴턴. 뉴턴? 지윤은 몇 났어요? 278. 278. 뉴턴. 아, 저도요. 여기 어, 200, 진짜? 278 뉴턴? 어, 잠깐만, 나는 294 뉴턴. 누가 맞았어요? 잠깐만요. 억장이 무너져요. 지금까지 300N 뭐 한 거야, 내가. 답이 뭐예요? 답은 뭡니까? 1번. 어? 질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변한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30이었으면 달에서도? 아. 30. 30. 아, 그럼. 294 뉴턴과 278 뉴턴과. 아, 자, 자, 우리 라이리 어머니. 전 처음에 50N 나왔거든요. 50N. 98. 98N. 아, 이거 10이라고 했는데도? 그러니까요. 아, 내가 진짜. 자, 무게, 원래 무게잖아요, 무게. 자, 계산으로 한번 해볼게요. 무게는 질량 곱하기? 9.8. 9.8. 9.8인데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하고. 계산하기 좋으라고. 네, 계산하기 좋으라고. 아~ 네. 20 곱하기 10. 거기다가 6분의 1 이렇게 해야 되죠. 선생님, 나 이제 이해됐다. 이제 이해돼? 아, 딴 문제, 딴 자, 문제. 자, 이해됐어?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똑같은 문제를 한 번 더 내겠습니다. 네네. 똑같은 문제를. 1번. 두 번째, 라엘 맘이 지구에서 몸무게가 300N이에요. 달에서의 질량은 저 이거 너무 꼬시는데요. 다 같이 우리 세 명이서 똑같은 답을 한 번에 얘기했으면 진짜 좋겠어요. 얘는 뉴턴이 나와야 되고 얘는 킬로그램이 나와야 돼요. 한 명씩 대답해보자. 라이리부터 시작. 600N. 600N 또. 저도 600. 600N? 저도 600N. 딩동댕동. 2번이 관건이야. 아까 전에 질량을 물어봤고 무게를 물어봤지만 이번에는 무게를 물어보고 질량을 물어봤어요. 네. 어? 라이리! 30!
30kg. 자, 지윤은? 30kg. 그래. 30kg. 딩동댕동! 야! 아, 와, 시원해. 응. 아, 나 하나만 줘. 와, 눈이 진짜. 와, 어머 어머 어머. 아, 이거는 무조건 공발 닦고 다녀야겠다. 어. 나 이거 이렇게 욕심이 난다. 이거 그냥 가방 안에 갖고 다닐래. 호주머니 속에. 와. 네. 야, 이거 프렌즈 아이드롭 이거 되게 유명한 거 아니냐? 인공눈물? 제일 많이 팔리는 거야. 그렇지. 아, 여기 3단계가 있구나. 응. 순한 거, 시원한 거, 왕 시원한 거. 아, 나 진짜 이거 사야겠다. 눈 잘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눈이 제일 중요해, 사람 신체에서. 내가 누나 여기다가 파우치 하나 넣어줄게요. 네, 고마워.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첫 번째,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려다 보니 어렵게 느껴진다. 두 번째, 우리가 무게와 질량의 차이점을 보면서 아, 용어가 정말 어렵다. 세 번째,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법칙이에요. 너무 당연한 건데 과학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주세요. 나엘이랑 지유랑 버스를 탔어. 버스 탔는데 갑자기 버스가 출발해. 목이 어떻게 돼? 들컥이지. 네. 강아지도 뭐 나무도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야? 웃어주지 마. 자꾸 반복한다. 근데 이게 관성 법칙이에요.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을 법칙화해서 이론으로 우리가 배우려고 하니 어려운 거죠. 자, 또 법칙이 또 하나 있어요. 옛날에 화학자 중에 보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보일. 그다음에 샤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샤를. 자, 보일 법칙과 샤를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봐봐. 실생활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샤를 법칙인데 우리가 탁구를 쳐요. 스매싱을 막 매긴 거야. 그러니까 탁구공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탁구공이 찌그러졌어. 그러면 자, 지유랑 라인한테 물어볼게요. 바닷물 끓이면 돼요. 맞아요. 지유는 왜 이걸 끓은 물에 넣어야 돼? 원상복귀. 그러니까 원상복귀 하기 위해서 왜 끓는 물에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상복귀를 해야 되기 위해서 원상복귀를 하기 위해서 나는 맞아요. 많이 지쳐 보이세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샤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법칙을 만들었어요. 기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커진다? 부피가 커진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탁구공 안에 뭐가 있다? 공기. 자, 여기다가 열을 가했어요. 뜨거운 물을 가합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부피가 커지니까 팽창이 되죠. 그래서 원래의 탁구공이 되는 거예요. 아~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는 거? 아니요. 안 당연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큰데 이렇게 당당하게.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여름에 온도가 덥잖아요. 네. 그러면 여름에 기체들이 부피가 커져요? 그럼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죠. 자, 우리 이제 열기구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 뭘 해요? 불을 막 온도를 높여요. 그렇죠. 막 불을 푸. 예. 불을 끄면 어떻게 돼요? 내려와요. 예. 불을 지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공기가 팽창해서. 팽창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 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을 법칙화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 자, 또한 보일 법칙 하나 볼게요. 보일 법칙. 보일은 무엇이냐면 사우나에서 탕에 들어가서 지유랑 라엘이 방울 끼봤어? 아니요. 방울 끼면 방구방울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맞아. 방울들이 얘들아 이렇게 올라오면서 커진다? 왜 그럴까? 이게 보일 법칙이에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압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물의 양이 적어지니까. 물이 이만큼 누를 때랑 요만큼 누를 때랑 다르잖아. 수압이 낮아지니까 부피? 커져요. 요게 이제 보일과 샤를 법칙인데, 자, 왜 그런가 볼게요. 보일과 샤를 법칙은 기체에 해당하는 법칙이에요, 기체.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기에 기체 입자가 만약에 4개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온도를 높였습니다. 그럼 여기다 열을 준 거야. 네.
그럼 얘네들이 처음에는 요렇게 요렇게 움직이다가 온도를 가하니까 엄청 막 미친 듯이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밀어내 안 밀어내? 밀어내요. 밀어내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보다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커지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다음 여기 이제 입자가 네 개가 있었어요. 자 이제 압력을 줍니다. 압력 쭉 눌러요. 자 압력을 쭉 눌렀어.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잘? 찌부러져요. 그래 찌부러지겠지요. 이렇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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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지. 네. 네. 그러니까 압력을 크게 하면 부피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죠. 이해돼 이해돼. 아 이게 바로 보일 법칙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네. 잠수병이라는 게 있어요. 잠수병. 잠수병이 뭐냐면 바다 깊이 잠수하는 사람들이 내려가는 거야.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위로 올라오면요. 네. 픽! 어? 쓰러져요. 정신을 잃어요. 왜 그럴까요? 온도. 온도? 아, 그 압력. 압력! 압력이 낮아지면서 부피가 늘어나는 거야. 부피가 늘어나죠?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산소통을 낼 거 아니에요. 그 산소들이 어디로 움직여? 피로 움직일 거 아니야. 네, 네. 피 안에 산소들이 막 있겠죠? 네. 갑자기 위로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압력이 낮아져요. 압력이 낮아지니까, 압력이 낮아지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늘어나죠? 갑자기 혈액에서 부피가 커지면서 자, 정리 한번 할게요. 보일 법칙은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자, 두 번째 샤를 법칙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진다. 그래서 과학이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법칙화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 와, 그래도 오늘 진짜 장풍 선생님 덕분에 어? 아니, 마무리 안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 네, 네, 네. 너무 지정 지치는데. 하여튼, 마무리 좀 하고요. 어? 빨리 끝나자고? 알았어. 그건 정말 짧게 할 수 없는 거야. 어? 빨리 끝나자고? 알았어. 아, 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학이라는 것이 좀 더 쉽고 편하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출연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과학이 어려운 이유를 이제 설명을 했고 이제 다음번에는 과학이 재밌는 이유를 지훈은 네. 오늘 어땠어? 아빠 강의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오바를 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 평소엔 아빠가 왜 오바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갔어? 네, 왜 저러나 했는데 왜 저런지 알게 됐어. 왜 저런지? 정말 어려운 개념인데 선생님 너무 유머러스하게 알려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아마 분명히 이 영상으로 공부하는데 도움받는 학생분들 진짜 많아. 했는데 사진 한 사진 하나 찍자. 하나 둘 셋. 저기 샌드위치 가게 있는데 같이 네? 가실래요? 아니 같이 가자. 어차피 밥 먹어야 되니까 네, 네, 네. 가자. 나 여기 아는 언니가 하는 식당 있는데 어디래요? 용산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있어. 샌드위치 하나씩 먹이면 좋으니까요. 그렇죠. 안 네. 바쁘시죠 언니? 나혜라 아빠 친구야. 못하나? 그리고 나혜리 친구. 그리고 나혜리 친구 아빠. 안녕하세요. 되게 좋아하는 이상한 애인데. 아빠 진짜 인기 1등. 어렸을 때는 진짜 황태자 같은 애였어. 황태자. 진짜 진짜 황태자였대. 엄마 여기 끝나고 어디 가? 친한 동생이 옷 가게 하나 오픈했거나. 선생님 옷 필요하시죠? 저? 네. 옷 필요하죠. 거의 다 학교에서.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